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시즌2 2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청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도로시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도로시정? 도로시정.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우리 책 맞춰가지고 의상도 입고 오려고 하다가 너무 오바 같아서 그렇게 하면 또 안티팬 분들이 막 몰려오실까봐 이렇게 헤어스타일만 좀 변화해봤어요. 네. 많이 좀 무린 것 같습니다. 도로시가 아마 어차피 뭐 얘기 나왔으니까 네. 오늘 네.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이 이제 오즈의 마법사인데 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온 도로시가 대략 한 10대 중반쯤 아닙니까? 뭐 영화에서는 17살 소녀였는데 네. 뭐 이 책을 보면 한 10대 초중반? 초중반. 네. 내 마음은 10대라고요. 정영진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도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계속 네. 고민했어요. 아, 머리를 풀을까 다시 묶을까 한 10번 정도 고민하다 그냥 용기를 내서 뭐 어때요? 보시는 분들이 이제 판단하시겠죠? 네. 양갈래 머리에 정민영 혹시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한번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 안 본 눈 삽니다. 유튜브 보시던 분들도 아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네. 아, 팟캐스트 팟빵 들어가셔서 네. 보셔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즈의 마법사를 22번째 책으로 소개를 네. 해드릴 텐데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조직의 성쇠라는 책 네. 저는 약간 걱정했거든요. 저도요. 이런 책을 우리 독자분들, 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까 걱정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엄청 반응이 좋던데요. 네. 네, 와닿았다고 막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겠다고. 아, 역시 우리 정박님의 선택은 탁월하십니다. 뭐 조직의 쓴맛을 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쓴맛을 본 분들이. 네, 어쨌든 뭐 누구나 다 조직원 중에 하나실 네. 테니까 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 지난주 주말. 토요일에 네. 저희가 라이브를 일당백 최초로 했었죠. 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네. 명작 월드컵 32권의 책 중에 최고의 책을 꼽아봤는데 네. 집에 가서 후기 다시 읽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방송하느라 사실 그 채팅창 내용들을 완벽하게 다 숙지를 못했잖아요 그날. 네. 그래서 저 집에 가가지고 이제 큰 화면에서 다른 건 안 보고 채팅창의 글씨만 좀 봤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니네끼리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아, 우리 의견은 왜 반영이 안 되는 거냐. 네네네. 다음 시간에는 다음 라이브 때는 네. 여러분 의견 많이 반영해서 또.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들이 좀 올라왔는데 이게 네. 명작 월드컵이 이제 그 무작위로 네. 32권의 책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런 거 어떠냐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 저희 세 명이 선정한 최고의 에피소드. 아 우리 일당백 에피소드 일당백 중에서요? 에피소드 중에 최고 에피소드를 네, 한번 월드컵을 해보자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다양한 의견들 한번 저희가 또 모아서 다음 라이브 때 뭐 월드컵이 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형식으로 라이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재밌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당백 시즌2 22번째 책 오즈의 마법사 네. Wizard of Oz. 보통 이제 오즈의 마법사가 그 시리즈물이거든요. 네? 애초에는 제목을 에메랄드 시티라고 했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마법사 이름을 오즈로 하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1권 첫 제목이 The Wonderful Wizard of Oz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The Oz가 Wonderful Wizard of Oz. 그러니까 오즈의 위대한 마법사죠. 보통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땅의 이름 영역 왕국의 이름으로 된 거죠. 오즈라는 왕국. 물론 뭐 마술사도 오즈의 마법사듯이 그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오즈라는 것들이 하나의 지리적인 명칭으로 좀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네네네. 있죠. 네. 실제로 오즈라는 곳이 있지는 않죠. 상상의 영역이죠. 네. 이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미국 같은데. 네네. 오즈는 못 본 것 같아. 오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름 가지고 여러 가지 유래가 많은데 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욥기라고 네. 그 갑자기 이제 자식을 잃게 되고 병을 앓게 되는 네. 그 욥이 고장을 우즈에서 오즈를 땄다는 틀도 있고 네. 또 뭐 이 사람이 이제 이 지은 작가가 그 프랭크 바움이거든요. 네. 이 프랭크 바움이 워낙 그 누구를 좋아했냐면
그 찰스 디킨스를 되게 좋아했대요. 디킨스. 근데 찰스 디킨스 필명이 보즈거든요. 네? 보즈. 아, 왜 터집니까? 오늘 순수하게 가십시다, 정민 씨. 아, 정민이 형 못 쓰겠네, 진짜. 아, 저 오늘 순수하게 갑니다. 그를, 아, 도르시처럼. 네, 네. 보즈를 변형해가지고 오즈라고 했다. 네. 이런 설도 있고. 네. 뭐 애들 감탄사 오를 오즈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아. 또 소리용 선반 있잖아요. 칸을 A부터 뭐 N까지. 또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칸이 O부터 G, Z까지니까 그래서 오즈다. 뭐 그런 얘기도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지금 오즈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잖아요. 뭐요? 아시아나항공 그 코드가 그 날개 오제트요? 네, 오제트잖아요. 아, 그랬던 것 같다. 네. 그 아. 앞에 그 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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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네요. 아. 대한항공이 뭐 KL 뭐 이렇게 간다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한테 친숙하죠. 네.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무슨 저 잡지인가? 뭐 그 네. 회사도 오즈 아닙니까? 그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무슨 잡지 이름이 오프라잖아요. 네. 네. 오 알파벳 큰 거 하나에 뭐 네. S였나? 뭐 이렇게 아마 했던 기억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환상, 이 현실을 벗어난 환상의 공간인데 현실과 맞닿아 있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해리포터 시리즈도 그 환상으로 하는 출구가 현실이었던 공간들이잖아요. 지하철역, 개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최초로 어떻게 보면 차용한 것이 원형이 바로 이 오즈 마법사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차용할 수 네. 있죠. 오즈 마법사는 처음에 그럼 동화책으로 출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제 프랭크 바움이 네. 이 사람이 워낙 그 아들이 아들 네 명을 뒀는데 네. 그 이야기를 아주 잘해줬대요. 그 동화 이야기 이런 걸 잘해주니까 그 장모가 보고 자네 그러지 말고 책을 한번 써보게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고 이게 뭐. 정말 역사상 대히트를 치게 된 거죠. 나중에 가끔 애들한테 이제 네. 가끔이 아니라 저녁 지어서 막 해주죠. 자기 전에 하잖아요. 네. 이게 이야기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 그렇죠. 네, 그래서 막 현실에 있는 이야기 대충 뭐 상상의 캐릭터 하나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야기 만들어낸다는 게 보통 사람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분 그렇죠. 상상력이 좀 뛰어났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네. 그 젊은 시절이 좀 불안정하게 보냈대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은 했는데 여러 직업을 전진했대요. 뭐 이런 식당에서 일도 하고 뭐 마케터 일도 하고 그 신문 기자도 하고 잡지 편집장도 하고. 네. 근데 그런 경험들이 또 결국은 또 이 사람에게 아주 좋은 자산이 된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럴 때 네. 그 현실 세계의 다양한 경험들이 또 동화 판타지 세계에서 아주 잘 변형되어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 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나쁜 일이 없어요 세상에. 뭐든 다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네.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지 네. 여러 직업 전전하는 게 뭐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고 그쵸. 돈도 못 먹고 뭐 이럴 수 네. 있지만 네. 자꾸 마음 바꾸는 것 같고 줏대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또 좋은 소설을 만드는 데는 좋은 토양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왜냐하면 이게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안정되어 있는 것은 매일매일 일상이 반복되니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매일매일이 서스펜스가 있고 와일드 정말 어드벤처가 돼버리면 너무 이제 이 삶은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 삶이 되는 거죠. 네.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약간 좀 그런 쪽 삶이긴 한데 나중에 책 하나 한번. 변화를 추구하는 삶. 네. 재밌는 책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참 꿈이긴 합니다. 책을 쓰는 게요. 뭔가 이렇게 그렇죠. 책 중에도 이렇게 소설 꾸며낸 이야기. 아 뭔가 개인 자서전 이런 게 그런 아니고요? 그런 거 말고. 네. 정말 이렇게 나도 상상해서 쓴 얘기인데 사람들이 다들 좋아할 만한 얘기. 네. 뭐 이런 거 한번 써보는 건. 뭐 사실 그 오즈 마법사 같은 경우가 그 나중에 보면 그 문학을 어떤 문학을 통해서 치료의 기능이 있거든요. 테라피라고 하죠. 세러피. 근데 그 기능에서도 아주 이게 좋은 소설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어려웠던 과거를 치유하는 어떤 치유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뭐 줄거리 끝나고 나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이분은 그러면 원래 그 전에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그럼 진짜 그런 이유 때문에 동화책을 쓰기 시작하고 네. 오즈 마법사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즈 마법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그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20세기 최고의 아동 문학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 오즈 마법사를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1939년에 그 영화 오즈 마법사 주디 갈랜드가 나왔죠. 그 영화 같은 경우도 뭐 실제 20세기 최고의 영화 뭐 이런 정도로 거기도 선정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거의 처음 막 칼라 채용했던 그런 영화로도 또
아마 기억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흑백으로 하다가 중간에 그 미지의 세계로 딱 갈 때 컬러 체인지 되는데 그 장면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가 아, 영화를 봤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 도로시가 그렇죠. 그 캔자스 그 마을에서 이제 막 어떤 해프닝을 겪거든요. 거기에 있을 때는 화면이 흑백이어서 저는 처음에 아, 이 영화 흑백 영화구나 하고서 사실 흑백 영화가 지금 보면 그렇게 재밌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지루하겠다 하고서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뭔가 꿈속으로 가는 듯한 도로시가 그런 환상의 마을로 딱 떠날 때는 그때 네. 컬러 체인지가 확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영화도. 잿빛 현실을 흑백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네. 이제 꿈과 희망의 그 오지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완전 컬러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그 뭐 주디 갈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영화 주디도 네. 주인공입니다만 사실 이 영화에서는 정말 그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 배역을 맡아가지고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순수 그리고 동경의 아이콘인데 이분의 어떤 개인적 삶의 이력은 아주 불행한 삶을 달았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20세기에 가장 불행한 여배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왜냐하면 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네. 뭐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네. 강제로 하루에 담배를 내가 피우게 하고 그 어린 소녀한테요? 네. 또 촬영할 때 이제 이게 활력을 찾아야 되니까 네. 계속 암페타민, 히로뽕을 맞게 한 거죠. 마약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촬영 끝나면 또 그 당시 10대, 20대면 놀러 가고 싶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또 밖에 다른 사람들하고 사고 칠지 모른다고 수면제를 강제로 먹여야 무조건 잠을 재우게 하고 또 심리적 학대도 아주 많이 가게 해가지고 자존감이 아주 낮았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또 같이 활동했던 그 1922년생인데 네. 같이 활동했던 배우들이 너무 경쟁자들이 쟁쟁한 거예요. 누가 있었죠?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든지 에바 가든이라든지 이 너무 이 미녀들 틈에서 본인이 또 상당히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말 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뭐든지 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다 바친 스타일 돼가지고 결혼을 다섯 번 했죠. 근데 뭐 워낙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래도 이 영화 에서 부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어, Over the Rainbow였나? 그렇죠. 이 노래가 뭐 결국 노래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완전 뮤지컬 스타죠 사실. 네.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네. 팩트 체크를 좀 하지 않습니까? 네. 뭐는 잘못 말했어요? 첫 번째 컬러 영화는 아닌데 네. 컬러 영화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평가는 받는답니다. 아, 오즈의 마법사가요? 네, 이전에도 물론 컬러 영화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이 컬러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은 됐었다.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영진 씨 말에 크게 사람들이 신빙성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굉장히 또 바람직한 얘기긴 한데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 작품의 뭐 저자 네.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뭐 짧게 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바움은 뉴욕에 출생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게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네네. 그냥 오지 마법사 이게 작가를 작품이 압도해 버렸다.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오지 마법사 워낙 이게 좋잖아요. 이제 이게 구도가 좋아가지고. 작가가 실제로 이제 14권을 내고 사망을 했는데 오즈의 마법사가 동화책이 14권이나 나와요? 네네네. 아 그래요? 한 권짜리가 아니에요? 네. 빨강머리 한도 몇십 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아 근데 오즈의 마법사는 저 마녀 죽고 이렇게 구두 뒷발 뒷굽 이렇게 세 번 부딪히고 집에 돌아가고 땡.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요 1권이고요. 네. 그다음 나머지 계속 이제 또 그거 되나 봅니다. 저도 이제 1권까지밖에 안 읽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구도가 좋으니까 또 왔다 갔다 교습할 수 있는 거죠. 왔다 또 다시 갔다 또 이러는군요. 근데 뭐 결국 이 작가는 그래서 뭐 작품이 압도해버렸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씀드린 도로시라든지 오즈라든지 이 캐릭터 네. 특히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양철 나무꾼이라든지 이런 캐릭터가 네. 이후에 미국 문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오즈 커피도 있다 그러고 네. 노래 뭐 그 스멜 오브 더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있고 그 유명한 엘튼 존의 굿바이 옐로우 브링 로드 같은 아주 네. 유명한 노래들 지금 음이 나갈 겁니다. 그죠? 네. 그 엘튼 존 노래 뭐 노래가 노래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영화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준 게 여기 나온 캐릭터 양철 나무꾼이 이후에 스타워즈의 그 캐릭터들이 아주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아. 스타워즈를 보면 네. 그 로봇들이죠. 물론 로봇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움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 양철 이 아저씨랑 좀 비슷한 느낌. 네, 네, 네. 아 그리고 저 예전에 로봇 찌빠라는 우리 로봇 찌빠 네, 만화가 있었어요. 네. 신문수 만화가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만화가 어떻게 하냐 진짜. 아 로봇 찌빠 좋아했으니까 로봇 찌빠 보면 네. 약간 요 양철 그렇죠.
이 아저씨랑 좀 비슷한. 우리 로봇 태권부에 깡통 로봇도 있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 훈이 동생이 철이가 네. 깡통으로 이렇게 그 물론 좀 안에 바람이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주전자 쓰고 그죠? 이렇게 그랬지만. 아, 우리 정민현 전혀 모르는 얘기인가요? 전 전혀 몰라요. 근데 그러면은 이 그 전에는 로봇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아, 거예요. 이 양철 인간이 나오기 전에는. 아, 있었는데. 네. 아, 아니, 로봇이라는 개념? 로봇이라는 개념은 이제 20세기에 그 우리가 체코의 작가가 네. 그 로봇이란 말이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양철 로봇이란 개념이 아주 좀 독특하게 초기 선구적인 그 자리를 찾아오고 있다고 봐야죠. 로봇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로봇, 거네. 그러니까 로봇 개념으로 치면 이제 그죠? 이게 비슷하게 사람이 다 사라지고 양철이 됐는데 말을 하고 행동한다. 네. 예, 심장만 의미에서. 없을 뿐이고. 그러니까 로봇 개념은 그건데 양철 로봇이다. 아, 양철 나무꾼이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건 참 그 안에 누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양철로 돼 있는 건데. 깡통이죠. 네, 네. 아, 근데 혼자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네, 말도 하고. 아, 그럼 로봇 개념이네, 진짜. 네, 네. 그 휴머노이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스타워즈에서 우리가 흔히 이 원형이 뭐냐면 결국 뭐로 이어졌냐면 스타워즈의 C3PO 있잖아요. 응? C3PO라고. 네. 사람처럼 걔 이야기하고 사람처럼 생긴 로봇 있잖아요. 아, 그 R2D2 말고? R2D2 말고 같이 짝을 이뤄가지고. 이것도 모르는 얘기죠? 몰라요. 스타워즈 안 봐가지고. R2D2는 약간 쓰레기통 같이 생겨갖고 혼자 이렇게 바닥 기어다니면서. 네네. 그건 사람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로봇 청소기 같은 느낌. 아, 로봇 청소기, 네. 네. 그리고 네. 그 말씀하신 C3PO. PO. 네. 아, 그 친구는 온몸이 아마 저 은색이죠? 그렇죠. 예, 그래갖고 사람처럼 생긴. 그렇죠. 말도 이제 의사소통 되는 그게 거죠. 양철로, 양철 깡통이랑. 나무꾼하고. 나무꾼이랑 예,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나오는 뭐, 지금 말씀드린 R2D2 같은 경우는 네. 그 강아지, 도로시가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 토토가 네. 이제 영향을 주고 여기서 나오는 겁쟁이 사자 같은 경우는 우리 스타워즈의 추바카. 추바카. 한솔로와 같이 다니는 괴물 추바카. 추바카도 모르지. 몰라가지고. 추바카는 약간 네. 그 바야바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바야바는 또 뭔데요?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아는 게 하나가 없어. 아니 그 왜 저 바야바 설인 옛날에 네. 그 TV 시리즈 있었잖아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털 이렇게 네, 많이 나고 네, 네, 등치 네. 크고. 네. 네 설인 왜 멀리서 보면 사자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느낌이 그 네 맞습니다. 스타워즈에 네. 나오는 네, 네, 맞아요. 그 아저씨죠. 아 그거랑 약간 사자랑 비슷하다.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던킨 도너츠의 먼치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메뉴 있죠. 그 네. 바로 여기서 나오는 먼치킨 종족이 나오거든요. 여기. 네. 먼치킨이 그 조만한 맞아요. 네네. 조그만한 그죠? 애들. 네. 어. 그 동그란 그러니까 도너츠 자체도 동그란 도넛 조그만한 도넛이고 여기 캐릭터에서도 작은 애들을 그렇죠. 먼치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른들인데 도로시만하다 이거죠. 몸집이.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인 거죠. 에, 에, 에. 아, 그게 먼치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일종의 원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다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저는 먼치킨 보면서 이게 치킨이랑 왜 관련이 치킨이 없는데. 치킨이 아닌데 왜 먼치킨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나는 먼데이 치킨인가 하여튼 뭐 별 생각 다 했거든요. 네, 네. 아, 여기에 나왔던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의 저수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톰 소의 모험 할 때 마크 네. 트웨인이 그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든지 톰 소의 모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럽 문학을 극복하고 처음 미국 문학을 열었다고 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럽을 극복하고 아. 미국의 독자적인 전통 캔자스에서 시작한단 말이죠.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연 이제 작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먼치킨. 먼치킨 아동 브랜드 그 애기 육아용품 나오는 브랜드도 있어요. 아, 미국 그래요? 거. 네. 장난감도 나오고 뭐 숟가락도 있고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그래요. 네. 먼치킨은 네. 제가 뭐 많이는 아닙니다. 몇 번 먹어봤을 때 먹고 싶다. 역시 그 먼치킨 플러스 1kg 커피. 아. 커피와 도넛. 네. 네. 가끔 어떤 분들은 뭐 야 그냥 컵 저 도넛을 샀는데 네. 여기에서 던킨에서 그냥 커피까지 사지 뭐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집에 와서 1kg 커피랑 같이 먹으면 되지? 아니 그 세탁기 샀다고 거기서 옷을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좀 이유가 좀 적절하진 않나? 예, 네. 하여튼 거기서 그냥 저 먼치킨, 저 도넛만 사시면 되고 네. 커피는 집에서 1kg로 드셔야죠. 사무실에서 1kg로 드셔야죠. 네.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1kg 커피는 또 신제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에티오피아산 코케허니라는 제품이 나왔고요. 코카인 아니고. 코케허니. 네. 그리고 카페 블렌딩 아카펠라라는 제품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코케허니 같은 경우에는 와인 마실 때, 레드와인 마실 때 약간 그 산미 느껴지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뒤에 허니가 붙잖아요. 약간 달콤한 꿀 느낌을 같이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커피래요. 네.
여자친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꿀맛을 이 커피로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도넛이랑 같이. 네, 먼치킨 플러스 네. 1kg 커피 네.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사랑 여러분의 외로움 모두가 해결되는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1kg 커피 저희 일당배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포털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먼치킨 얘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미국 문학의 네. 출발을 알리는 초기 작품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적인 특수성을 보여주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문학의 전통을 보면 문명과 자연이 딱 좀 구분되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 문명과 자연. 예, 그러니까 우리 미시시피 강을 유유히 흘러가는 그 허크의 뗏목.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계속해서 서부 자연을 향한 어떤 열망, 프론티어를 개척한다 이거죠. 네. 변경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도 결국 그 당시에 일종의 서부 개척은 끝났단 말이죠. 네. 이 책이 1900년에 나왔는데. 1900년? 네. 1880년대 뭐 좀 되면 이제 서부 개척이 다 끝나버려요. 네. 1900년도에 나왔어요. 이 책은 1900년 나왔는데 서부 개척이 사실은 우리가 그때 봤습니다만 그 루이지애나를 프랑스에 살 때만 해도 네. 그 좀 미국 중부 정도 간신히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가려면 그 당시 미국 정치인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자 미국 서부 태평양까지 가려면 한 100년, 500년이 걸릴 거다. 땅덩어리가 이만큼 넓으니까. 그런데 불과 거의 100년도 안 돼가지고 네. 다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뭐 그 당시 법규에 보면 프론티어를 어떻게 정하냐면 1평방마일에 사람이 2명 이상 인구 밀도가 되면 이제 프론티어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대요. 프론티어가 뭔데요? 가로 세로 네. 그러니까 개척자 뭐 이런 거죠. 네. 아. 네, 프론티어는 변경. 변경. 저 변두리 끝까지 그러니까 저 나아가는 걸 프론티어라고 하죠. 아, 거죠. 그렇습니까? 네. 1.6km 가로 세로 네. 해서 그 안에 2명 이상 살면 네, 프론티어가 아니다. 가로 세로 1.6km면 네. 우리나라 같으면 저 아파트 단지에 그렇죠. 아마 한 3만 명은 살 거야 아마. 많이 되게, 사는 거예요? 1.6km 되게 먼 네. 거리인 건 아니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두 명 살면 더 이상 이제 프론티어가 아니다. 변두리는 아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결국 이 책이 서여질 때쯤 하면 이제 프론티어가 종식됐단 말이죠. 더 이상 떳뻗어 나갈 데가 없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은 끊임없는 이제 그 계속 뻗어 나가고 싶은 팽창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아 그러면 현실에서 프론티어를 못 뻗어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환상에서 다시 공간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아. 땅이 그렇게 넓은데도 뭘 얼마나 더 넓히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잘 모르겠네. 그 상상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넓혀왔죠. 그러니까 미국이 자, 보세요. 자, 서부를 프린트하고 나서 어디를 갔느냐? 하와이를 갔죠. 딱 하와이를 가서 어떻게 하면 필리핀을 갔죠. 필리핀을 가서 중국으로 가려고 하고 계속 서진을 한 거란 말이죠. 끊임없는 팽창에 그 국가적인 유전자도 있단 말이죠. 동쪽에서 와서 계속 서진, 네. 서진으로 미국의 하는, 동쪽을 네. 다 지배하고 점점 네. 서진을 했다가 네. 바다 만나니까 이제 하와이 갔다가 그렇죠. 필리핀 갔다가 아. 중국 그 시장을 만들려 계속 들어가는 거죠. 지들 고향인 유럽 쪽이나 한번 가보지. 그래. 뭐 최종적으로는 유럽 가려고 중동을 가고 계속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 갔죠. 2차 대전 때 결국 다 자기 기지를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상상의 영역에서 현실을 접근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캔자스에. 캔자스가 딱 미국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부. 네네네네네. 지리적으로. 아, 캔자스가요? 네네. 우리 분노의 포도할 때 바로 오클라호마 바로 위쪽이 캔자스거든요. 네. 바로 거기가 딱 보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 딱 중간 같아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을 때 왜 트로트가 되는 거야 자꾸. 무서운 여름바람 타고서 보셨어요 어렸을 때? 이 노래를 거야. 알면은 보신 것 같아요. 아, 이 뭐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 정방님 아, 모르시는구나. 네. 뭐였죠 이게? 오즈의 마법사는 아니지. 끝없는 여행이 시작됐지요. 오즈는 아. 오즈는 아니라니까. 너 자꾸 왜 틀려? 뭐야? 오즈는 어떤 날일까? 하얀 꿈 날일까? 맞아. 허수아비 친구야 이런. 그래.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죠. 이게 만화였나 아니면 만화였어요. 만화였어요. 네. 네. 제 기억에 KBS에서 했던 만화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네. 있었습니다. 되게 네. 고학년 때까지 만화를 보셨네요. 이때면 거의 제가 봤을 때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이요. 심지어 내가 왜 이렇게 컸을 때까지 만화를 못 했어요. 아니 만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진짜 민망하네. 그 딱 걸렸지 지금. 빨간 망토 차차라고 있었어요. 네 기억하죠. 그 만화가 내가 군대 있을 땐가 봤을 건데. 그러니까 그게 다 나 어렸을 때 보던 만화거든요. 네. 차차는 너무 좋더라고. 나 차차 너무 좋아했어요. 아니 뭐 두치와 뽑고 이런 것도 재밌었는데 저도 어른 데서 많이 봤는데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뽑고빵 이거 모르시는구나. 대추도사 네. 무도사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캔자스 네.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캔자스 아주 중심이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한번 우리가 내가 새로운 어떤 프론티어를 보여주겠다 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미국 사람들은 그 이 오지 맙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상상의 프론티어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 그런 끊임없이 변경을 개척하려는 욕구들을 좀 만족시켜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실제 미국 영화의 그 이후의 주제들을 보면 계속해서 프론티어를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낸 거는 서부 영화란 말이죠. 네. 그 서부 영화의 그 황무지 나오고 개척지.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이 안 되니까 네. 서부 영화로 갔다가 서부 영화에서 이제 결국 뭐로 갔냐면 우주 SF. 그래서 스타워즈라는 우주로 가는 거예요. 우주 네네. 광대한 우주로 가고 거기서 또 우주에 갔다가 또 돌아온 게 뭐냐면 수사물이란 말이죠. 현실의 개토라든지 여러 가지 좀 슬럼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또 이제 이 영역에서 우리가 법과 질서를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그 뭔가 새로운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고독한 군중이라는 말로 유명했던 그 리즈먼이라는 사약자는 네. 미국인들의 마지막 프론티어는 섹스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도 했죠. 왜요? 아니 그 프론티어잖아요. 새로운 변경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이 많이 가지 않았나? 그게 어떻게 미지영역이야. 걔네들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럼 뭔가 이렇게 좀 변형된 형태로의 그렇죠. 그 성역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좀 있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 지금 현실에서의 어떤 땅이 없으니까 사람이라는 것도 미지의 대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고 싶다. 사람을 개척한다. 정복한다. 이런 개념을 볼 수도 있겠죠. 요즘은 이제 인터넷 사이버 세계로 어플로 만나고 막 이런 건가 네, 하여튼 뭐 많이들 만나시고. 그러니까 이 참 재밌는 게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 그 쪽은 리스크를 부담 감수하려고 한단 말이죠. 모험심이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 속에서 모험심도 모험심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사나이답다라는 이런 것들로 많이 자기들이 개척 때 위험 없이 네. 갈 수가 있냐 이거죠.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 유럽 같은 경우는 전쟁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땅이고 여러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 리스크라는 것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 미국은 땅덩이 넓고 계속 옮겨 다닐 수 있고 이러니까 네. 뭐 여기서 망하면 또 딴 데 가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미국의 특성이 이런 어떤 하도 이동을 잡고 이러다 보니까 이 네. 사람들이 좀 반지성주의가 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성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색을 통해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논리를 세워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보는 건데 네.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일단 한번 저질러 봐. 현실에 유용하면 되는 거야. 실용적이면 되는 거지. 뭐 그래 관념이 필요하냐. 약간 이게 반지성주의죠. 상식과 실용에 맞게 우리 그래서 미국에서 실용주의 철학이 나온 거잖아요. 진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용하기만 하면 다 진리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여기서 좀 나온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네, 네. 드는 거죠. 자 우리가 22번째 책 네. 오즈의 네. 마법사 이제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읽어볼 텐데 그럼 어떻게 책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까? 그런데 잠시 이 책 전에 이제 역사 네. 당시 시대 배경 조금만 말씀드리면 시대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좋겠군요. 네. 근데 뭐 그 나중에 이 책이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 책은 당시 미국의 근본위제와 은본위제의 어떤 통화 전쟁, 화폐 전쟁을 다룬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오해요? 그 정치적으로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화폐 전쟁. 네, 화폐 전쟁이었다. 그 나중에 이제 좀 책을 읽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한 책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게 좋은 책인 거죠. 고전이라는 건 다양한 그다음 뭐 또 우리 심리치료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도 해석은 네. 책을 보고 하는데 당시 시대 배경을 잠시 보면 왜 이 책이 이제 이걸 알면 이 책 이해를 좀 쉬울 겁니다. 네. 당시 미국이 이제 이 책이 1900년에 나왔는데 19세기 말에 이민이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1880년대에 한 550만이 들어오고 90년대 400만 이민이 들어오면서 막 그러니까 온갖 인종과 민족이 섞여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그 이쪽 이 당시에 또 이 사람들은 좀 요즘 치면
중국인 이민 배척법을 딱 만들어요. 중국인만요? 예. 네.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 우리하고 다르다 이거죠 색깔이. 네. 그러니까 중국 이민을 배척한다. 네. 실컷 중국 이민 써가지고 철도 건설이나 이런 데 사람 엄청 많이 죽었단 말이죠. 네. 중국인 그 콜이라 해가지고. 네.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또 살만하니까 다시 중국 이민 안 받는다. 참 웃기죠. 그 20년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일본 이민을 금지했단 말이죠. 배척하고. 20년대? 1920년대. 네. 그래가지고 당시 일본에서 감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미국하고 우리 전쟁을 하자 그런 주장도 그런, 많이 나왔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이 미국도 보면 이민을 있잖아요.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배척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면서 그 트럼프의 그 책사였죠. 그 브레이브 바트인가? 뭐 뉴스 있지 않습니까? 뉴스 매체 했던 그 아저씨. 네. 그 아저씨가 절대 이민 못 받는다고 했던 네, 게 다 네. 역사가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이민 금지 늘면서 이민 금지 조처 이런 정서도 있고 또 그 당시 1898년에 이제 스페인하고 전쟁을 일으키죠. 무슨 그러면 전쟁이에요? 이게 스페인 전쟁인데 쿠바 아바나 항에 아. 미국 배 메이노라고 이렇게 폭발을 했는데 그게 지금도 좀 아리송하거든요. 누가 네. 폭발했는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스페인이 폭발했다는데 이게 자작극이라는 소리도 있고. 네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그 전쟁의 결과로 필리핀을 얻게 돼, 그러니까 빼앗게 되는 거죠. 결과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팽창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와중에 그 남북 전쟁 때 이제 미국이 남북 전쟁으로 남부와 북부가 이제 정리가 좀 됐잖아요. 네. 네.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서부를 개발하게 되고 엄청나게 경제가 발전한 거예요. 철도가 놓아지고 도로가 놓아지고 막.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갈등 구조가 정치적 분열이 딱 해소가 됐잖아요. 네. 이제는 경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은 잘 되는데 결국 개발이 잘 되면 항상 생겨나는 문제가 양극화잖아요. 소외. 그러니까 양극화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그 우리가 대표적인 재벌하면 지금도 최고 재벌이 바로 그 록펠러잖아요. 네네네. 록펠러 같은 경우가 그 당시 스탠더드 석유 이런 것들에가 트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같은 석유 업종의 모든 기업들을 하나로 모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가격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벌게 되고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농민들은 이제 돈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지금 사회적인 어떤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도 이제 불만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노동자라든지 농민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좀 뭔가 집단이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좀 저항하는 운동도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유행했던 책이 에드워드 벨럼이라는 사람이 그 뒤를 돌아보면 루킹 백월드 해가지고 네. 1800이 책이 88년에 나왔는데 네. 1887년이었던 사람이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냉동이 됐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100년 후에 깨어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한 세상이 되더라. 유토피아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이기심도 없고 서로 이제 경제적인 평등도 있고 기계가 모든 걸 해결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상향이 이제 그쪽으로 네.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사람들이 뭐냐면 거기서 보여주는 녹색의 그 땅, 낙원에 대한 희망을 막 가지는다 이거죠. 그 아까 말한 프런티어라는 게 뭐 황량한 땅이 아니라 뭔가 우리 그때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분노의 포도에서 네네. 캘리포니아의 선키스트 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태양하고 키스했다는 거, 그 오렌지가. 아, 진짜 그거예요? 네, 그 키스트를 이제 발음 나는 대로 하니까 KIST가 그냥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 키스트? 네, 그러니까 아, 태양과 키스. 키스를 했다. 아, 과거형 SD? 키스트. 아, 원래 그건데 키스트인데 키스트로. 그러니까 상표 이름을 그냥 KIST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썼다는 거죠. 키스트. 네. 그만큼 캘리포니아의 햇빛이 좋고 토질이 좋아가지고 이게 완전 약속의 땅. 네, 적과 네, 꾸려는 네. 가난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욕망들이 참 불타올랐던 시기였던 거죠.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나중에 그때도 했습니다만 네. 그 개츠비가 항상 네. 개츠비가 밤마다 자기 그 데이지가 있는 예 그걸 네. 볼 때 전멸등이 푸른 전멸등이 반짝반짝하잖아요. 네. 네. 그게 결국 그런 것들이 돼요. 아. 유토피아에 대한 푸르다는 거. 녹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망들이 담고 있고 그 양극화는 심해져 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네.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네. 미국으로 간 게 네. 자유를 위해서 갔다 그랬었죠. 네, 네, 예전에 네, 네. 뭘 종교로 그렇죠, 종교를 인한 자유인 거예요? 신앙을 믿을 자유죠. 아. 여러 이유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간 사람들이야 이제 베이플라워 예, 타고 갔던 네, 청교도 신앙 예, 청교도 네, 우리 이제 종교적 자유 네. 우리끼리 살아볼게 뭐 이러고 네. 이제 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일랜드니 독일인이 아마 그쪽 애들이 꽤 아마 초반에 많이 갔을 건데 그 네.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죠. 네, 간 사람들도 많고. 그럼 초반에 누가 먼저 거기 가서 그 땅을 선점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는 그 저 영국 쪽에서 제일 먼저 샀고. 네. 그래서 주류가 왓스비라고 하는 거죠. 앵글로색스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게 동부 쪽 먼저 제일 먼저 동부 쪽 동부가 주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주들도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서쪽으로 점점 넓혀가면서 결국 이제 인디언들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종의 졸부가 된 거잖아요. 갑자기 네. 이제 미국이 유럽의 전통 뭐 몇천 년 된 역사 이런 게 아니라 불과 뭐 한 100여 년 만에 이렇게 불을 많이 쌓게 되니까 참 그 묘한 게 있나 봐요. 벼락 부자들이 항상 명문가하고 혼사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네. 당시 미국 부자들도 유럽의 네. 귀족들이라면 사정을 못 썼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유럽의 귀족들하고 어떻게든 유럽의 귀족 며느리를 보고 싶어서 귀족 가문의 며느리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타이타닉도 보면 돈 많은 부자가 그 영국의 뭐 이름뿐인 명문이지만 하여튼 그런 가문 살려고 네, 그런 걸 이제 하게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양극화가 되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네. 아주 첨예하게 이제 대립이 거의 뭐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고 그 책은 그 비등점을 통과하고 나서 이 책은 만들어졌다. 아,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대략 뭐 역사적 배경 정도만 그렇게 된다. 네,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에메랄드가 그거구나. 뭐 계속 그 녹지. 녹지. 근데 이게 진짜 녹색이죠.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에메랄드가 아까 좀 말씀드린 녹색이잖아요. 녹색 네. 보석이잖아요. 네. 그 에메랄드의 그 보석 말이 뭐냐면 행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녹색이 행복인 거죠. 네. 이쪽에서는. 정말 딱 자연이 아니고. 그리고 자연이 바로 그 녹색이 그 그러니까 전원주의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게 그 당시 이제 그 이 책이 나왔을 때 미국 사람들을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딱 스며들었던 신념이 생각들이 뭐냐면. 전원주의와 기계주의예요. 기계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 네, 물질 문명. 근데 또 마찬가지로 전원주의. 우리의 삶의 이상은 딱 그 잔디밭에 집이 좀 있고 널찍한 땅에 그렇게 사는 것. 그러니까 참 이게 모순되는 것 같은데 뭐 본래 인간이 항상 그런 걸 동시에 같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전원주의와 기계주의가 동시에 공존하는 네네.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아마 근데 우리가 지금 흔히 받아들이는 지금의 녹색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녹색하면 환경 뭐 이런 네. 쪽인데 네. 그들이 생각했던 녹색은 그보다는 조금 더 그냥 2층 정원 딸린 2층 풍요와 자연 뭐 그렇죠. 곡물들이 아주 뭐 잘 자라고 네. 뭐 과실이 잘 여물고 이런 네. 어떤 뭔가 뭐 그렇죠. 경제적인 어떤 네. 그런 풍요의 상징이겠죠. 황량한 사막과 대비되는 그림. 아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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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이 책으로 네. 오즈의 마법사람 본격 들어갈 텐데 네. 내용 스토리는 뭐 아마 거의 대부분 알지 않으실까 싶고 우리 정윤영과 그럼 한번 읊어보시겠어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스토리는 영화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여서 아, 좀 차이가 이게 있습니까? 또 책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네. 모르겠는데 일단 영화를 기반으로 네. 얘기를 하자면은 오즈가 캔자스라는 그 마을에 시골집에서 네. 오즈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죠?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무서운 그래서 끝없는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즈는 어떤 나라일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즈가 끝없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네. 처음으로 간 바람이 곳이 불어. 회오리 바람 불고 처음으로 집이 도착한 곳이 예, 집이 날아가서 그 집이 무언가를 깔아 뭉개요. 그랬는데 맞아. 거기에는 동쪽 마녀 동쪽 마녀가 우연히 그 집에 깔아 뭉개져서 죽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막 다들 오 동쪽 마녀를 물리쳤다. 너도 어떤 마녀냐. 네. 너무 놀라운 마술을 너가 갖고 있다. 이러면서 막 극찬을 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북쪽 착한 마녀가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무슨 빨간 신발을 선물해 주겠다. 이 신발이 너를 집으로 데려다 줄 거다 하면서 그 신발을 선물로 해줘요. 근데 또 갑자기 이제 서쪽 마녀가 나타나요. 서쪽 마녀가 나타나서 동쪽 마녀는 내 동생인데 너가 감히 내 동생을 죽이다니 널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 빨간 신발은 나에게 달라. 왜냐면 내 동생인 동쪽 마녀가 이 신발을 신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달라 했는데 이제 그 신발은 저절로 벗겨진 신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 자체에 마술이 마법이 있어서 그 신발이 안 벗겨져요. 그래가지고 깔깔깔 하면서 그냥 헤어져요.
그 마녀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안 되는데 이제 갑자기 언제적 영화예요, 그 영화는? 1939년 영화. 아, 그럼 네. 주디 갈란드 나왔던 네. 영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갈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면은 오즈라는 대 마법사가 네. 살고 있는 거기에 가서 오즈라는 도시에 가서 에메랄드 시에 가서 네. 길을 한번 물어봐라라고 해요. 가는 길에 허수아비 친구를 일단 만나죠. 허수아비 친구는 뇌를 갖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너도 같이 내가 없어요 저처럼. 그래서 너도 같이 오즈 마법사에게 가서 뇌를 네. 달라고 부탁을 해보자. 허수아비가 좋다. 그럼 나도 같이 가자. 그래서 둘이 같이 가게 돼요. 가는 길에 또 양철 인간을 양철 나무꾼을 만나게 네네. 되죠. 양철 나무꾼은 심장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그럼 심장을 갖고 싶다. 심장이 없어. 너도 그러면 오즈 마법사에게 같이 네. 가자. 그래서 양철 나무꾼도 합류를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겁이 많은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네. 이 사자는 용기를 갖고 싶다고 해서 이 사자랑 같이 해서 이제 오즈를 찾으러 갔는데 오즈 마법사를 거기를 갔더니 알고 보니까 이 오즈의 마법사가 다시 가라는 거예요. 너가 가서 서쪽 마녀를 물리치고 오면은 너 집에 가는 캔자스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도로시와 그 친구들이 그렇죠. 서쪽 마녀를 물리치러 서쪽 마녀가 사는 곳으로 가요. 모험을 떠나죠, 다시. 네. 그리고 거기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결국은 서쪽 마녀를 물리쳐요, 도로시가. 그리고 물리치고 나서 다시 이제 오즈의 마법사한테 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한테 나 서쪽 마녀 물리쳤어. 이제 빨리 집에 가는 길 가르쳐줘 했는데 얘가 또 딴소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냥 막 아 뭐 너가 그렇게 뭐 알게 길을 뭐 알게 됐다니 뭐 이러면서 막 딴소리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이상해서 커튼 뒤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서 사실은 오즈의 마법사가 진짜 마법사가 아니었고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안에서 확성기 같은 걸로 소리를 이제 크게 내고 그치. 하면서 마법사인 것처럼 흉내를 낸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마법사가 나는 사실은 마법사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그럼 나랑 같이 돌아가자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열기구를 타고 그 마법사는 오즈라는 에메랄드시로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 열기구를 타고 자기 혼자 그냥 가버리게 되고 나머지 오즈 이제 도로시가 혼자 남아있잖아요. 도로시가 혼자 남아있으니까 갑자기 착한 북쪽 마녀가 오더니 사실은 너는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다. 네 마음속에 너가 진정으로 가고 싶은 행복을 찾아라. 그런 조언을 해요. 그래서 도로시가 아 내가 정말 진정으로 가고 싶은 거는 아 그래 맞아요 이러더니 이제 갑자기 눈을 떴더니 집으로 돌아와 있어요. 캔자스 집으로. 그러니까 약간 한여름밤의 꿈 같은 거죠. 그 영화에서는 이제 꿈이죠. 꿈. 네. 꿈으로 이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거. 아 근데 그 도로시는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걸로 나와서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도로시는 고아로 설정되고 그래서 이제 캔자스 대평원에서 헨리 아저씨와 네. 그 M 아줌마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게 양부모죠. 근데 이때는 다 이렇게 양부모가 많았나 봐요. 배경은 제가 이제 그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우리 그 톰 소여 모험이라든지 허클베리 핀 여기도 네, 다들 다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는 소년 소녀로 설정하죠. 네. 아 이거 혹시 미국이 부모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 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프랑스에 뭐 집 없는 그 프랑스 배경으로 하던 집 없는 소년 같은 경우도 좀 부모가 없는 걸로 많이 다루는데 보통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다고 한다면 벌써 이제 이미 그런 보통의 사람이 하기 힘든 경험을 벌써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그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초자연적인 보호라든지 네. 힘을 받는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좀 설정하기 위해서 뭔가 이 사람 자체도 좀 범상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걸 설정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부모가 없는 걸로 설정하죠. 그리고 특히 부모가 없어져야지 세상을 향해서 모험을 떠날 수 있잖아요. 부모가 네. 딱 보호 울타리가 있는데 이건 가출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네. 왜 떠나야 되는가. 그 당시에는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없다는 것 가장 원초적인 자기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아이는 과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고아로 설정되는 것들이 특히 지금 근데 아주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결국은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 문학의 시작이 바로 허클베리 핀인데 부모하고 단절돼가지고 나 혼자 이 대자연 속에서 유유히 내가 살아갈 거야. 물론 그 미시피강은 자유와 독립의 공간인 동시에 아주 위험하죠. 거기 폭력이 난무하고 거기서는 정말
뭡니까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과 편견과 사기가 횡행하지만 그 위험한 공간이지만 결국 그래도 난 살아갈 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네.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 절부들이 끊임없이 네. 유럽의 귀족 가문과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은 그 마음 동경 그것도 역시 고아인 신세와 비슷하다. 뭐 아. 우리가 뭐 고아를 비하는 건 아니고 네. 문화적인 고아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이 이제 혼자 자라왔는데 네. 크고 보니 부모를 또 찾고 싶은 거죠. 그런 것이 이 소설에도 혹은 뭐 문학 작품들에도 많이 반영이 돼서 자꾸 이 주인공들을 좀 결핍한 상태로 부모 없는 상태로 이렇게 네.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이거 상당히 예리한 해석입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그 이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주제 중에 하나가 네. 결국 나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낯선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거든요. 아 나를 찾기 위해선 낯선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 도로시가 지금 결국 그 허수아비라든지 양철 나무꾼이라든지 겁쟁이 사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네. 그걸 통해서 결국 나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예리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얻어 걸렸어. 네. 어떻게 내용은 대충 요 우리 정민영이 얘기한 책이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일부 다른데 네. 그거는 뭐 상징을 설명하면서 조금씩 그 보충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뭐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전형적으로 어디서 우리 많이 본 구조죠. 갔다 오는 거. 그렇죠. 바로 신화의 구조입니다. 정광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다녀오는. 다녀왔는데 네. 출발하기 전과 돌아온 나는 좀 달라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했다가 시련을 겪고 다시 난 돌아온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뭐 그 아까 엘튼 존 노래도 했지만 그 옐로우 블링 로드라는 게 그 길은 물론 에메랄드 시티를 향하는 길이지만 결국 그것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에메랄드 시티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집, 캔자스 내 집으로 가는 거죠. 홈 스위트 홈. 여기가 내 목적이거든요. 나는 아무리 여기가 좋고 화려하고 보석이 빛난다 하더라도 네. 그 정말 우중충하고 뭐 보잘것없는 그 내 집을 갈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결국 뭐 그걸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길이긴 한데 그 뭐 작품 하나하나 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다 보면 또 상당한 네. 재미가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작품 자세한 내용?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뭐 여러 상징들이 아마 많이 네.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이어지는 2부에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 에피소드 끝나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IQ의 노래 그 봄바람 그리고 시라는 노래를 잠깐 틀어봤는데 반응이 꽤 괜찮은 것 같아서 노래 좋다는 글 네. 많더라고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IQ의 노래 봄, 바람 그리고 시 스프링, 윈드 앤드 포이트리 노래 한번 쭉 들어보시면 요즘 같은 시절에 시기에 듣기 괜찮으신 노래인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엔 아무도 없지만 설레는 마음을 안고 누군가 나와 같은 밤 보낼 것만 같아